마인부 등장 후 4년 뒤 일 안 하고 수련만 하던 손오공은 농부가 되었습니다. 저 가리니 코이츠 운전시 그래. 꼬마한테 운전시키는 손오공. 이유는 자기가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밥 먹고 갑자기 힘자랑을 합니다. 사실 손오공은 누구보다 수련을 하고 싶어 하지만 고쿠사 약속다베 장터 시고도시데 카메 카세구다. 치치와의 약속으로 뭐라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카이치 지오에노 오카상가무시레나이네. 어린 나이에 세상 돌아가는 걸 깨달아버린 손오천. 한편 어느 우주의 한 행성 웬 스핑크스 고양이가 등장합니다. 좀더 지방분이 高いんだよね. 今回は 半分だけに しておいてあげるよ. 미식가 마냥 음식을 평가하더니 행성을 반만 없애버립니다. 美味しかったんじゃないんですか? ミレス様. 상태의 심각성을 느끼는 개왕신들. 한편 지구에선 미스터 사탄이 세계 평화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나마 양심이 있는 미스터 사탄은 손오공에게 1억 제니를 기부해줍니다. 이로써 한동안 놀구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북쪽 개왕을 찾아온 손오공. 나니요 신이테 시교니 기맛된자. 1억 제니를 번 손오공은 수련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현 시대에 맞게 트레이닝복으로 장착. 한편 베지터는 트랭크스와 한 약속을 지키며 열심히 아빠 본분을 지키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열심히 여러 행성에서 깡패 지탄의 고양이. 마즈이 지순이 마즈이소. 39년 불이니 아노 오카타가 파괴신 비루스사마가 매우 사마사레테이르. 그의 정체는 바로 파괴신 비루스였습니다. 별과 생명을 파괴하는 신이었던 것. 한편 집으로 돌아온 베지터. 카카로토 코노 오레가 미토메타 사이쿄노 사이야진. 오레와 이츠마데모 넘버2의 자니 아만지테이루 츠모리와 나이도. 코노 우츄노 스베테노 야츠오 코에테 究極の 넘버1になってみせる. 이제는 넘버2가 지겨워진 베지터 포부를 다져봅니다. 난도미테모 호시노 박아츠와 기분가이네. 마다 다레모 미타고도노나이 究極の 센시 코노 보쿠오 타노시마세테쿠레루 스고이 야츠 소이츠노 나마에와 스파 사이야진 고도. 비루스가 39년 만에 잠에서 깬 이유는 예언 물고기로부터 강적이 나타날 거라는 예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기노코타 사이야진은 도코니 이룬다? 이기노코타 사이야진은 지구という 호시니 이르요데스. 본격적으로 초사여인 갓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프리저에게 사이야인들을 멸망시키라고 시켰던 건 비루스였으며 그런 프리저를 쓰러뜨린 손오공의 존재까지 알아냅니다. 한편 지구에선 오랜만에 모인 전사들 다들 부르마의 생일 파티에 갑니다. 소야 부르마사 단조비데 이따에 いくつになったんすか? 크릴은 결혼 어떻게 했냐? 한편 북쪽 개왕이 사는 곳에 도착한 비루스. 파리가 파괴신 띠아츠카. 파괴신에 대해 개왕님에게 이미 살짝 얘기를 들은 손오공. 다시카니 쓰여서다. 걔도 맞다크 키오 간지네. 우시기나 야츠. 오라 난가 와크와크 시티키타소. 따라온 일행을 비루스로 착각하는 손오공. 久しぶりだね 北の海王. 무려 327년 만에 만나는 둘. 今回はまたなぜこのようなところに? ちょっとそこにいるサイヤ人に用があってね. 숨어있던 손오공의 존재를 눈치챕니다. 어스! 오라 고쿠! 오마에모이오야지난다から挨拶ぐらいきちんとしろ. 손오공은 개왕이 없었으면 솔직히 인생 망했다. そのスーパーサイヤ人ゴッドっていう存在を知ってるかね? 당연히 손오공은 알 리가 없었습니다. 미레스様 帰りましょう. やはり予知夢などではなく ただの夢だったのですよ. ちょっとだけでいいからさ オーラと試合してくんねえかなです. 결국 저질러버리는 손오공. 何億年も生きてきたけど そんなユニークなセリフを聞いたのは初めてだよ. いいよ? じゃあ力を見せてやろう. 도복으로 갈아입고 온 손오공 초사이언으로 변신합니다. これがスーパーサイヤ人だ. 눈 감고 뒷짐지고 상대에도 여유롭게 피해버립니다. 하품까지 나와버렸. ちょっと期待してたんだけどね. がっかりだな. 行こうか, 위스. 자존심 상한 손오공은 초사이언 2로 변신합니다. 하지만 역시 한 대도 맞추지 못합니다. 전부 見せちゃいなよ. そうじゃないと破壊神の力は見せてあげないよ. 결국 손오공은 최후의 수단인 초사이언 3로 변신합니다. 내가 최고의 슈퍼 사이야진 3다. 그럼에도 간단히 공격을 막아냅니다. 에네르기파도 소용없었습니다.
꿀밤 한 방으로 멀리까지 날려보내고 가볍게 눌렀을 뿐인데 변신까지 풀려버립니다. 그렇게 떠나는 비루스와 우이스. 한편 지구에선 결국 부르마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베지터. 베지터요, 가요다. 가요다도? 가요가 우리니 난노요다. 승우니 서코에 하카이신 비루스 사마가 이크. 하카이신 비루스? 기타코토노아루 나마다. 계왕님은 베지터에게 절대로 절대로 비루스를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하지만 소도공은 다시 지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카카로트가 단 두 방에 당했다는 얘기에 떨고 있는 베지터. 그런 베지터 앞에 비루스가 나타납니다. 덤비지 말랬는데 바로 덤비는 베지터. 과거 어렸던 베지터는 사실 비루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노예 부리듯 부리고 있는 비루스의 모습을 말이죠. 그때도 똑같이 당했었던 베지터. 그때 나타난 부르마. 베지터! 그런じゃない! 女性に対して不しつけじゃないか, 베지터 오지. どうやらちょっと飲みすぎたみたいですね、彼. 그렇게 파티를 즐기러 가는 부르마와 비루스, 우이스. 그렇게 모두에게 베지터의 친구로 소개되는데 지구의 운명이 걸린 야무치의 터세. 다행히 비루스는 분위기를 맞출 줄 아는 남자였습니다. 지구의 평화를 위해 비위를 맞추기로 결심한 베지터. 이번엔 눈치 없는 잼민이들이 방해합니다. 열받은 비루스 때문에 직접 문어까지 잡아 타코야끼를 만드는 왕년의 사이어인의 왕자. 하지만 미스터 부우는 자기 거라며 침을 발라버립니다. 식탐에 허세까지, 이건 못 참지. 결국 비루스와 부우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약해졌다 해도 그 부우를 에다루듯 쓰러뜨립니다. 덴데! 아니요, 성난이 오소레팀. 덴데! 그래마데니 간지다코토노나이 키오 간지마스! 부우가 당하자 잼민이들이 나서 봅니다. 슈퍼 히어로! 꽃게이크는 터져! 하지만 역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고도모노 아소비 아이테고 시테이루 기분じゃないんだよ. 오만갓데! 프린 프라이데! 오다니 시어갓데! 僕は 食べたことが ないんだぞ! 프린은 どんな 味だ? 오마이와 캣토푸드도 쿠테야레! 파괴신은 오은영 박사 빙의를 합니다. 금쪽이 치료 완료. 이어서 천진반 피콜로 18호가 나서봅니다. 5천크스도 안되는데 너네가 되겠냐고. 덴데는 드디어 비루스를 보고 신인 것 같다며 예상해봅니다. 제트 시절 최강전사가 나서보지만 한방 컷. 결국 싸우기로 마음먹은 베지터. 한대도 때리지 못합니다. 지구를 파괴하기로 결정한 비루스. 전사들은 아무도 못 때렸는데 부르마 의문의 1승. 쇼토! 이가겐니 시테요 안타! 아타시노 다이지나 탄조 파티요 다이나시니 시나이데요네! 결국 비루스에게 한 대 맞는 부르마. 오레노! 오레노! 오레노 부르마니! 나니 시아가라! 부르마 때문에 제대로 열받은 베지터. 치치가 맞아도 손오공은 두근두근 거린다고 했을 텐데. 공격이 안 먹히는 줄 알았으나 비루스 한 방 먹이기에 성공합니다. 갤리포까지 사용하는 베지터. 난다? 코레가 슈퍼 사이야신 고도나노까? 違うよね. 그러나 역시 신은 신이었습니다. 베지터를 혼내줍니다. 비루스는 음식이 맛있었다는 이유로 오룡에게 기회를 줍니다. 비겨버린 가위바위보. 비루스는 스킬을 사용하는데 뭐야 근데 이거 일본에도 있는 거였어? 결국 가위바위보에 지는 오룡. 비루스는 지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마테! 손오공이 나타납니다. 비루스사마! 이치카바치카 좀 타메시테모이이까? 소노 슈퍼 사이야진 것도 모시카시타라다게도 사가시다세까모신넨다. 부르마! 드라곤볼을 쓰가시테 그래. 손오공은 신룡에게 초사연 갓을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이데오 신룡! 소시테 내가요 가나에 타마에! 미리 준비되어 있던 드래곤볼로 신룡을 불러냅니다. 신룡의 등장에 놀란 근처에 있던 피라우 일당. 슈퍼 사이야진 것도 쓰시테까? 쓰시테타라 소이소 요비다시테 보신다게다. 비루스가 있다는 말에 쫄아버린 신룡. 지수와 승은이 요비다스고도와 できないのでございます. 초사이어인 갓이란 사이어인들의 신화 속 존재였고 현대시대에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초사이어인 갓을 만드는 방법을 안다는 신룡.
5つの正しい心を持つサイヤ人が手を携え、もう一人の正しいサイヤ人に心を注ぎ込めば、サイヤ人の神となる。되는방법은이렇다고합니다빠르게도망가는신룡그렇게작업을시작하는사이어인들하지만아직변화를못느끼는손오공そうじゃありませんよ注ぎ込むのは気じゃなくて心です기를보내는게아니라마음을보내야한다는우이스게다가다섯명이한명에게보내는거라필요한총인원은여섯명이었습니다그말을듣고다시파괴협박을하는비루스오나카노나카니이르사이어진자다메데쇼까다분난데스키도인밍아웃을해버린비델애기를키울지구가없어질위기인데아빠가돼서좋은손오반그렇게비델을껴서다시진행해봅니다난못건네야빠베지타노세이카나고한노아가짱가다다시코코로자네인자네카너때문인것같은데그때뱃속의아기가반응합니다그렇게마음이전달되기시작하고붉은빛을내뿜는손오공손오공은초사이언가시됩니다こいつがスーパーサイヤ人ゴッドか。本当、とんでもねえパワーだ、ビルス様。僕には父さんの気を全く感じられないんですけど。神の放つ気は普通の人間には感じる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から。神의기는인간이느낄수없다고합니다。그렇게시작된사이어인의신대파괴신의대결。신이되어도비루스의힘에못미칩니다。하지만손오공도비루스의공격을막아내기시작합니다。신의기를발산하는손오공비루스에게처음으로상처가납니다딱밤목소리를하는소심한오공비루스도점점힘을보여주기시작합니다비루스의기술을압축해버리는손오공하지만아직도봐주고있는것이었습니다맞으면서우주공간까지날아간손오공손오공의완벽한각성을위해지구를위협하는비루스엄청난에너지파로반격합니다悪かったね손오공의몸을뚫어버린비루스探していたのは君じゃなかったようだ그렇게지구로떨어집니다あんなに強いやつがいるなんて強すぎてなんだかおら뚫린상처가회복돼버립니다すげえワクワクしてきたぞ그렇게다시맞붙는둘둘의격돌에우주가버티기힘들다고말하는개왕신들우주가파괴되거나말거나계속싸우는파괴신과싸움광개왕신계는물론지구까지충격파가전해집니다오히려더파워를내는두사람그와중에신기술연습까지하는손오공こいつ僕との戦いの中で新しい技を試していやがったのか그사실에열받은비루스神の力を身につけてなお上に行こうというのか。あ、行くぞ。둘의파워가너무강해온우주에영향을주고있습니다그렇게대폭발이일어났는데다행히모두무사합니다まさか私の愛のパワーが奇跡を起こしたのか。본인도속이는것같은사탄의사기この場に存在するすべてのエネルギーを無にした비루스덕분에아무일도없었던것이었습니다비루스는 100% 의파워를다쓰고있지도않았습니다 100% 로상대하겠다는비루스손오공은초사이어인원으로돌아갑니다초1상태인데공격이통하는이상한상황どうやらスーパーサイヤ人ゴッドのパワーは時間入れで消え失せたわけではなかったようだなパワーは完全に融合して君自身のものになった초사이어인가세파워는사라진게아니라손오공의몸속에깃든것이었습니다그렇게계속되는둘의싸움혼신의힘을담은펀치를날리는손오공하지만비루스가막아냅니다지구붙고싶지만따로僕の勝ちだ딱밤때리기로마무리하는비루스떨어지던손오공은한번더부활합니다今すごくいい感じで終わってただろうがおとなしく倒れろ그러게말이야마지막에마지막까지힘을쥐어짜는손오공두명의기술이부딪히자이상한게생겨납니다어떻게든에너지를터뜨려버린손오공나비루스사마요감히사마따가라떼요기도못깨까요가뜨니키메테룬잔네조그렇게진짜로쓰러지는손오공지구로떨어지는걸베지터가잡아줍니다それでは帰りましょうか
孫悟空が勝てば地球は破壊しない。でも僕が勝った場合は。결국지구를파괴하는비루스인줄알았으나잠들어버립니다비루스様と遊んで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お礼はいつか。그게우이스는잠든비루스를데리고돌아갑니다いつまで寝たふりをなさっているんです。비루스도츤데레과였습니다悟空さんを認めて 100% のパワーを出したなんていうのは彼の全力を引き出すための方便。嘘ですものね。わかってるじゃないか。알고보니 100% 풀파워도거짓말이었던징글징글한파괴신의힘어찌되었건지구를지켜내긴지켜낸손오공파괴신비루스가돌아간이후잠시평화가왔습니다1억제니를벌써다써버린치치고한와보크가作るから비델さんはここで休んでて아버지와참다른가정적인손오반한편명상에잠긴베지터는비루스사건을계기로더욱더손오공보다강해지고싶어합니다집에돌아온베지터우이스가와있습니다우이스는지구의음식이맛있어서가끔씩부르마집에놀러오고있었습니다だったらすぐに俺をビルスの元に連れて行け。俺がビルスにサイヤ人の本当の強さを教えてやる。그렇게맞고도정신못차린베지터우이스에게덤비려고하지만절대적인강함을느껴버린베지터우이스貴様何者だ。単なるビルスの世話役じゃないな。私ビルス様の師匠ですけど。그의정체는무려파괴신의스승이었습니다お前の元で修行させてくれ。자존심을버리고제자로받아달라는베지터뇌물로컵라면을바칩니다다행히마음에들어하는우이스그렇게베지터는비루스가사는별로갑니다반년뒤소노반과비델의딸팡이태어났습니다학자일때문에바빠진소노반그럼에도아직이러고놀고있습니다베지터가우이스에게수련을받으러간사실을알게된소노공그로부터얼마뒤우이스가왔다는소식에달려가는소노공오라모이스니시교사시테끝내가그소식을들은치치는난리가납니다오빠산이가세테아게네바오토산こんなに行きたがってんだし가사僕からもお願いします。父さんの能力を伸ばすことは絶対地球のためになると思うんです。무작정도망치고보는손오공그렇게손오공도도착하게됩니다사이어인왕자의위엄따위겨나줘버린베지터첫번째임무는자고있는비루스의침대시트바꿔주기잠꼬대잘못맞으면사망입니다새로운도복을선물받고제대로수련준비를시작합니다수련으로바로무거운거들고별한바퀴돌기다음날2대1대련을시작합니다머리로생각하고움직이지말아야한다는우이스우이스는몸이바로반응을할수있다고합니다한편오랜만에등장한프리저의우주선프리저군단의잔당들이남아있었습니다그리고등장한수상한두명비루스우이스와같은복장을하고있습니다다짜고짜별을폭파시키는이들한편왕년의우주제왕이라불리던프리저는지옥에서힐링중이었습니다네와라떼네네와라떼요요정들의괴롭힘프리저군단의유지가힘들어진상황こうなったらやはりフリーザ様に復活していただくしかもはや道はない。남은잔당들은프리저부활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드래곤볼을사용할계획이었습니다지구에선피라우일당들이열심히드래곤볼을모으고있었습니다드래곤볼은나한테주라고지구에도착한소르베와타고마이데요신람소시내가요가나에타마에그렇게신용을불러냅니다프리자사마오요미가에나세르노다살릴수는있지만육체가없는상태라의미가없다는신용타마고는최신재생장치를믿어보기로합니다그렇게육체가조각난채로살아난프리저프리저를챙겨떠나는프리저군단재생장치로완전히부활한프리저まさかこの私が復活するとはね少々腕がなまっているようです。復讐には少し時間がかかるかもしれませんね。お言葉ではありますがサイヤ人などは無視をされるのが賢明かと。괜히나댔다가오지게털리는타마고あの孫悟空というサイヤ人はその後さらに奴はあの魔人ブーも倒しました。魔人ブーパパが破壊神ビルスと魔人ブーだけには手を出すなと言っていたあの魔人ブーですか。魔人ブーの존재를알고있었던프리저부자私は生まれながらの天才ですからね。
これまでトレーニングなんかしたことありませんし、する必要もありませんでした。천재였기때문에트레이닝을해본적이없었고트레이닝을했을때자신의강함을기대하는프리저한편우이스의조언을들으며점점강해지고있는손오공과베지터그렇게4개월뒤지구에도착한한우주선오이ここはブルマの家で間違いないか웬울트라맨이지구에왔습니다재민이들의놀이대상이되었을뿐私は銀河の平和を守る銀河パトロール隊員ザコだ그렇다고합니다부르마의친언니와아는사이인듯한자코는프리저를쓰러뜨린사내를만나러온것이었습니다프리자가復活し千人の兵士を連れ地球に向かっているんだぞ손오공베지터가지구에없기때문에남은전사들에게연락을돌리는부르마同じ相手に二度殺されるなんてことはないよな프리저 PTSD 오는크리링마음을다잡으며원펀맨이됩니다그렇게하나둘씩모이는전사들지구에도착한프리저군단도착하자마자떼거지로튀어나옵니다悟空とベジータはまだなんか?まあ、いいか。ブーがいいや。하지만미스터ブー는한번잠들면당분간일어나지못한다고합니다。옛날엔5초만자고일어났었는데。그때도착한ブルマ와자코、손오공과베지터에게연락이안된다고합니다。何の目的で地球に来た?決まってるでしょう。復讐ですよ。그렇게시작된싸움、오랜만에전장에참여하는유천도사。그리고오랜만에활약하는조연들。あの水かすを殺した方にお好きな星を一つ差し上げましょう。クリリングを죽였었던걸기억하고타겟으로삼아버립니다。하지만공격이다보이는크리링。何を驚いておる？セル、ブー、ビルス、そして悟空にベジータ。すごい連中の戦いぶりをお主は誰よりも近くで目にしてきたんじゃ。아이것이바로초당계도3년이면풍어를읊는다는것인가프리저 PTSD 를극복한크리링쫄병들을학살하기시작합니다원조에네르기파클라스를보여주는무천도사그때시삼이라는간부가나섭니다토노반이상대합니다子供が生まれたんだ穏やかな場所で優しい子に育ってほしい방을생각하며힘을쓰기시작하려는손오반그때타고마가팀킬을해버립니다손오반과같이현지구최고전력이쓰러져버립니다타고마는프리저가수련을하는동안상대를해주며강해졌던것이었습니다과거기뉴특전대의전투력을이미초월한타고마다행히선두를먹고회복한손오반팔까지잘리며털리는피콜로안보여주면섭섭한재생쇼까지그때엄청난아군이등장해줍니다몇번을하는퓨전인데아직도시간을못맞추냐트랭크스를보고 PTSD 온프리저그때개구리와몸이바뀌었던기뉴가우주선을보고쫓아옵니다난다진지오久しぶりです프리저사마私は기뉴독센타이대장기뉴타고마와몸을바꾸어버린기뉴드래곤볼의소원때문에개구리가된기뉴도같이지구에와있었던것그렇게간단히전사들을상대합니다드디어초사이언으로변신하는손오반간단히기뉴를쓰러뜨리는데이번엔손오공 PTSD 가온프리저가손오반을공격합니다프리저에게거의고문당하는손오반이번에도손오반을구해주는피콜로오공지터의훈련때문에드디어메시지를확인하는우이스프리자?どういうことだ?순간이동을해보려고하지만지구가너무멀리있어불가능합니다그때피콜로때문에열받은손오반손오반의길을감지하고순간이동에성공합니다드디어등장한손오공과베지터ようやく会うことができましたね孫悟空すまなかったな、ごはん。おめの木、しっかり届いたぞ。よく頑張ったな。피콜로를신전으로옮긴손오공무적선두로다시기력을회복하는손오반예전보다훨씬강해진베지터는기뉴를순삭시킵니다최종형태로변신하는프리저오이베지터와리가오라가있가시테무라그렇게시작된손오공과프리저의시대를건넌재대결또다시크리링을노리는프리저이번엔손오공이구해줍니다굳이변신한다고싸우는자만한손오공서로간만보는두사람열받은베지터가끼어듭니다근데왜손오공이랑싸우냐また昔のように私のために働く気になっ
たということですか。ほんの少し努力した程度で。復讐復讐と意気がるども、いい加減にしやがれ。ベジ터는서로풀파워로싸우지않아서기다리기싫어열받은거였습니다드디어서로풀파워를보여줍니다새로운변신을익혀서온손오공悟空から気を全く感じなくなった。どうやらスーパーサイヤ人ゴッドになったようです。悟空の髪の色が青いぞ。ややこしくて説明しにくいけど、スーパーサイヤ人ゴッドのパワーを持ったサイヤ人のスーパーサイヤ人なんだな。スーパーサイヤ人ゴッドのパワーを持ったサイヤ人のスーパーサイヤ人。早口言葉みたいですね。그러게말장난도아니고프리저도새로운변신을보여줍니다이름하여골든프리저야스포이네이밍이됐으냐골든프리저또でも言っておきましょうか。그렇게다시전투가시작됩니다한편지구로가고있는비루스일행누군가와마주치게되는데이전에행성을파괴하던자들과마주하게됩니다오마이こんなところで何をしている。ここは第7宇宙だ。第6宇宙の破壊神が来ていいところじゃない。ちょっと横切っただけだ。그의정체는제6우주의파괴신이라고합니다현재손오공일행들이사는우주는제7우주그렇게간단한싸움후돌아가는제6우주의파괴신그렇게지구에도착하는비루스와우이스그들의목적은단지디럭스스트로베리파르페였을뿐한편조금씩밀리는손오공비루스난다프리자僕を呼び捨てにするとは。비루스様なぜここに。우주제왕도한수접고들어가는파괴신의위험하지만비루스는프리저가이기든말든상관하지않겠다고합니다프리저한테계속털리는손오공마무리공격을하는프리저하지만다행히손오공은죽지않았습니다카카롯도우리도가만해소리안내고베지타코카라가무시린자네까손오공의고집이란또다시두사람의싸움이시작됩니다그럼에도여전히밀리는손오공どうやら先におめえの時間切れみてえだな。갑자기손오공의공격이먹히기시작합니다おめえはその進化が完成してすぐにここに来ちまったろ。ゴールデンフリーザってやつは体力の消耗が激しいんだよ。손오공이강해진게아니라프리저의체력이빠진것이었습니다부처손오공은프리저에게또도망칠기회를줍니다하지만소르베의기습공격에당해버립니다비겁한방법으로다시승기를잡은프리저상남자식으로구해주고반사된공격에맞는소르베어이없게죽어버린프리저군단의지휘관마지막순두를먹고손오공이회복합니다何が選手交代です。あなたなどがこの私に勝てるわけないでしょう。ベジータ도초사이어인갓초사이언으로변신할수있었습니다이제는베지터가프리저를귀여워해줍니다과거의복수제대로해주는베지터거의뭐샌드백취급합니다설상가상변신도풀린프리저자기가질것같자또별을파괴하려는프리저그렇게지구가순식간에파괴되고맙니다비루스근처에있던자들만운좋게살아남았습니다오마에노아마사가만에있다고또다우이스는3분전으로시간을돌려줍니다프리저가행동하기전에에네르기파를날리는손오공근데손오공의에네르기파에도지구부셔질것같은데카카롯도나니시야가루쇼부노자마오시야가테죽었던사람들은기억을못하는것같습니다나루호도시간가모돌아나케레바코노오레와프리저도토모니やれやれ、みっともない話だ。破壊神が星を再生するなんて。逮捕しなくていいの？時間のコントロールは重罪だって言ってなかったっけ？私は何も見ていなかった。서로서로모르는척해주는훈훈한분위기피콜로도나메크베르드래곤볼로다시되살아납니다今度生き返ってきたら俺たちでやっつけてやろうぜぶっかぎってやれ。미레트링크스가프리저를칼로썰었던게생각나재미있는어른들이번일을계기로수련의중요성을깨달은손오반그렇게다시평화가옵니다한편다시지옥으로오게된프리저프리저를쓰러뜨린이후에도손오공과베지터는우이스의밑에서수련을받고있습니다그때일어나는폭발
범인은 제6우주의 파괴신이었습니다. 비르스요! 올해는 도착을 후루에나가라 마츠가이! 그렇게 다시 대면하게 된 파괴신들. 장소를 옮기게 되고 소노 2人은 난다? 효토스테 데시까? 아이츠, 비르스사마니 니테르소. 나! 오메 다리다! 대부는 비르스사마 미테다케도! 고레, 시츠레데스요. 고치라와 비르스사마노 후타고노 교다이 샴파사마데스. 비르스와 쌍둥이 형제였던 샴파. 전에도 언급하였지만 샴파는 제6우주의 파괴신입니다. 그가 제7우주에 온 이유는 단지 맛있는 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비웃기라도 하는 듯 컵라면을 대접하는 비루스. 샴파는 제6우주의 지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사키카라 난난다. 다이로크 우주도요노와 오야, 시리마센데시타카? 우주와 전부데 12あるんですよ. 我々のいるこの宇宙は 第7宇宙なんです. 제7우주와 제6우주는 쌍둥이 같은 우주라 합니다. この調子じゃ俺たちより強いの一変そうだぞ. 하지만 제6우주의 지구는 이미 인류가 멸망하였습니다. 비르스! 勝負をしよう! 格闘勝負で俺が勝ったら お互いの地球を交換だ! 지구를 걸고 내기를 하자는 샴파. 갑자기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말려주는 우이스와 바도스. 格闘勝負なんて言い出したのはそっちが先だぞ俺とお前が戦うわけじゃない. お互いの宇宙から選び出した人間だけの勝負だ. 샴파는 5대5 승부를 제안합니다. 지구를 바꾸는 방법은 소원 구슬을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베지타! 난다가 드라곤볼みてぇだな. もしかしてそれはナメック星人の作ったものじゃないのか? そいつは大昔にナメック星人が大きな願い玉のかけらから削り出したやつだ. 나메크 성인이 만든 드래곤볼은 큰 소원 구슬의 조각을 깎아 만든 거라고 하며, 진짜 소원 구슬은 들어주는 소원의 스케일이 다르다고 합니다. 오마이たちの宇宙の言葉で言えば 슈퍼드래곤볼といったところだ. 요시! 야ってやろうじゃないか. 은근히 하고 싶어하는 소노곤과 베지터 때문에 샴파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비루스. 아! 요샤! 천하제일 무술대회 느낌으로 추진하자는 소노곤. 죽이기 금지, 무기 금지, 도핑 금지. 지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페이퍼 테스트도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지구로 온 비루스 일행들. 제6우주의 소원 구슬을 찾기 위해 일단 부르마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제6우주로 돌아온 샴파 일행. 소원 구슬의 크기는 행성만 합니다. 그렇게 경기장을 만드는 바도스. 이데요 샌롬! 소시테 네가요 가나에타마에! 제7우주에서는 신용을 불러 마지막 소원 구슬의 행방을 찾으려고 하지만 넓은 우주에서 물건 하나 찾는 건 힘들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6우주에서 찾으려고 하니 불가능한 수준. 비루스는 모나카라는 선수 한 명만 빼고 알아서 선수단을 구성하라고 합니다. 모나카와네, 僕가 戦った中で 가장 強かった 야츠다요. 그렇게 돌아가는 비루스. 부르마는 단 하루 만에 드래곤 레이더를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네, 아도노 2人は 誰に 쓰는다? 우와, 절대 하즈세네나. 그렇게 미스터 부우를 꼬시러 옵니다. 소원 하나를 주겠다며 섭외에 성공합니다. 마지막 한 명으로 피콜로를 꼬시러 옵니다. 다이로크 우주도 각도 지하이다도? 네, 피콜로님도 出てもらえてと思ってよ. 다따라 僕を 出してください. 프리저 습격 이후 정신 차린 소노반. 하지만 그는 중요한 학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백수들과는 다른 정상적인 소노반의 삶. 결국 피콜로가 나가게 됩니다. 한편 자코와 부르마는 제7우주의 슈퍼 드래곤볼 행방을 찾아 나섰는데 이들은 무엇이든 알고 있다는 진호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진호샵은 예약제였고 7년이나 밀려있다고 합니다. 그때 손님으로 지명수배자가 등장합니다. 알고 보니 기본 가닥은 있었던 자코. 그렇게 지명수배자를 때려잡고 대신 손님으로 들어가 진호를 영접합니다. 볼뽀뽀를 조공으로 바쳐야 합니다. 부르마도 조공을 바칩니다. 오마에와 온나다가 9년다시 타입ではないので 질문은 3회다. 가지가지 않은 진호. 제7우주에도 슈퍼 드래곤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제6, 제7우주 다 합쳐서 7개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수련을 하는 소노곤과 베지터. 아니, 인당 평생 1일밖에 사용 못한다며. 그렇게 시합을 구경하기 위해 모두와 함께 비루스의 별로 갑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모나카. 다짜고짜 시비를 거는 소노곤의 인성. 이기나리でも 요켓도 못한다띠요. 오스스스만 와리카타 혼토니 고멘 고멘나. 다쇼브데스. 병주고 약주는 소노공. 그렇게 모두 제6우주로 도착합니다.
실물로 보니 어마어마한 슈퍼드래곤볼의 크기. 그렇게 경기장에 도착합니다. 개왕신들도 구경을 왔습니다. 나메크 성인에게 부탁하여 다시 둘로 나뉘어진 개왕신과 키비토. 失礼ですが, あなたたち, もしかして, 사이야진では ありませんか? 제 유구주의 선수 중엔 사이여인이 있었습니다. そっちの 사이야진は 何という 星を 拠点にしているんだ? 惑星 사다라ですが. 何だと? 惑星 사다라가 まだ 存在しているのか? 두 우주는 닮은 듯 닮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건 제 유구주의 사이여인들은 악인들을 처치하는 정의로운 용병이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페이퍼 테스트. 테스트 도중 부우는 잠들어버립니다. 제 7우주의 선수들은 4명이 돼버립니다. 첫 번째 대결은 손오공과 보타모의 대결. 근본 없는 보타모의 배치기 공격. 베르스의 실험을 봤다는 전부 다 실력이네! 同じ 사이야진とはいえ 第6宇宙と 第7宇宙では こうも違うのか? 개무시당하는 손오공. 기습 에너지파를 써보지만 멀쩡한 보타모. 그의 장점은 맷집이었습니다. 受けた ダメージを全て異次元空間に転送し 無効化しているのだ 라고 자코가 예상해봅니다. 카카로토! 少しは 頭を使え! 머리를 쓰라니까 박치기 박아버리는 손오공의 수준. 이후 보타마를 장외로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제 유구주 두 번째 선수로 등장하는 프로스트. 제 유구주의 프리저 종족인가 봅니다. 베타마! 다이로크우츄의 프리저! 아나타노요나 선수와 시야가 되기를 고해니 오모이마스. 나이스한 태도의 프로스트. 하지만 프리저도 말투는 착했지. 그렇게 둘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헨신시로요, 사이슈노 야츠니. 넘비리시테타라, 지출력 다세네 우치니 야라레치마소! 정작 손오공은 변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신하는 프로스트. 끝까지 변신 안하고 싸우는 손오공, 프로스트가 앞서 나갑니다. 알고보니 프로스트는 우주평화상을 3번이나 수상한 평화유지군이었습니다. 드디어 변신을 하는 손오공. 사이야진한테変身できるのか? 예, そんなのは聞いたことも見たこともありません. 프로스트도 최종 형태로 변신합니다. 힘의 제어가 어려워 죽일 필요 없는 악당을 죽이게 돼서 최종 형태를 봉인해왔다는 프로스트. 겨우 초사이언 원 상태에도 밀려버리는 프로스트. 프로스트의 닿지 않은 주먹에 갑자기 휘청거리는 손오공. 그렇게 정해패돼버립니다. 이 와중에 매너까지 있는 제 유구주의 프리저. 다음으로 등장하는 피콜로. 처음부터 마관광살포의 길을 모으지만 쏘지도 못하고 방황 중. 분신까지 만들어내는 피콜로. 아니 언제 쏘냐고. 결국 못 쏘고 끝나버립니다. 팔로 프로스트를 잡은 피콜로. 이겼다고 방심할 때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손오공과 마찬가지로 순간 정신을 잃는 피콜로. 그렇게 패배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갑자기 나서는 자코. 한속이다! 자코는 프로스트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진짜 무기가 있었습니다. 프로스트 선수! 한속이より 실각! 승자와 피콜로 선수! 알고 보니 자기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영웅도 되는 부동산꾼이었습니다. 동대모나이 하지오 카카세테 쿠레타나 하카이시테 야루. 次は 俺の 番다. こんな野郎は 俺の 手で 倒して やる. 베지터는 프로스트를 시격하지 말고 오히려 피콜로를 기권으로 자기가 싸우겠다고 합니다. 아, 소사세테 뭐라고. 피콜로는 왜 출전하게 한 거냐 이놈들아. 시작부터 변신하는 베지터. 단 한 방으로 프로스트를 쓰러뜨립니다. 고쿠의 몸에도 프로스트의 독발의 기소를 미스케다소! 어떻게든 이기고 싶은 비루스. 손오공도 다시 선수로 참가하게 됩니다. 다음 제 유구주의 선수는 마게타. 간단히 공격을 피하고 반격해보지만 보이는 대로 딱딱한 마게타. 무차별 기공포 공격 시작. 위기에 몰리자 변신합니다. 이번 시합부터 생긴 경기장 배리어와 마게타의 용암 공격 때문에 더워서 지쳐버린 베지터. 결국 갤릭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마게타의 요감에 밀려버리고 유오타를 맞고 장애패합니다. 하지만 베지터가 밟은 건 스테이지의 잔해였습니다. 베지터는 길을 방출하여 배리어를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파이널 플래시를 쏴버리고 막타를 쳐 마게타 선수를 장애패시킵니다. 다음 경기는 각 우주의 사이야인들의 대결. 베지터와 캬베가 싸우게 됩니다. 第6宇宙の 사이야진은 이와바
正義のヒーローだからな。あっちのサイヤ人は働いてるんだ。悔しい。悟空さんとは NHK でねえか。남편들이백수인게짜증나는아내들그렇게둘의싸움이시작됩니다생각보다꽤친한꼬마사이어인하지만역시베지터가우위입니다さっさとスーパーサイヤ人になれ。できません。僕にはお願いします。베지타さん僕に変身する方法を教えてください。가족을위해강해지고싶다는캬베싸움중에가르쳐달라하니사이어인맞냐고열받은베지터무차별로패버립니다쓰러지지도못하게계속패는베지터기사마고산난가시야가타라부끄러스도오마에노이치족모가족모니나고로시니시테야라가족니나니가시타라보크가그렇게초사이언변신에성공합니다スーパーサイヤ人になるきっかけは怒りだ。今の感覚を忘れるな。알고보니도움을준거였던츤데레베지터그때초사이언블루로귀를죽여버립니다그렇게선생님마인드로캬베를쓰러뜨립니다그렇게제6우주최후의선수살인청부업자히트가등장합니다처음부터전력으로준비하는베지터하지만빈틈이전혀없는히트결국먼저손빵을치는히트움직임은보이지만피할순없는히트의공격그렇게속수무책으로당해버립니다주머니에손까지넣어버리는여유는웨이크프로스트의반칙을발견했던자코의눈에도히트의공격이보이지않습니다방어를포기하고잡아서한방매기려는베지터그럼에도때리지못합니다결국쓰러지는베지터그렇게한대도안맞고승리한히트もしかして時飛ばしかもしれんね 0.1 초정도시간을뛰어넘는자가존재한다는은하왕그렇게손흥공이다음순서로나옵니다비루스가데려온제7우주의최강자모나카는사실손흥공과베지터를자극시키기위해거짓말해서데려온싸움초보자였습니다사실상손흥공이지면게임끝입니다역시나베지터때와같은흐름공격하려고하면순식간에타격에맞고맙니다하지만처음으로공격을막아냅니다どうだ破ったぞおめえの時飛ばしの攻撃を드디어스치기에라도성공합니다파이법을알아낸것같은손오공 0.1 秒後おめえの攻撃してきた直後の動きを俺は予想したのさ히트의움직임을미리예상한거였습니다드디어초사이어인블루로변신한손오공대결다운대결이시작됩니다유효타맞추기에성공합니다시간날리기를해보려했지만이제완벽히예상해버리는손오공오늘의타타카이오훔다이니히토노우고키노쿠세오미테이야갔다나오늘도손오공만빛내주게돼버린베지터갑자기급발진하는히트그렇게다시시작된전투쓰러지는건손오공이었습니다히트는손오공을보며자신도성장할수있다고생각했고그짧은사이에성장한것이었습니다そして実際こうして時飛ばしを 0.2 秒に拡大できた 0.1 초의시간이더생긴히트何してんだやめ早く立てお前あっての成長だ借りは返した次はない살인청부업자치고매너가있습니다 0.5 초까지늘어나버린시간날리기いずれビルス様とやる時のために時間をかけて磨いていこうと思ってただけさ실패할확률 10% 나되는몸에부담이가는변신을사용하는손오공하이오켄엄청나게오랜만에등장한개왕권이었습니다できたぜ슈퍼사이야진블루의힘으로가이오켄의우아노스다눈으로쫓기도힘든초사이어인블루개왕권하지만개왕권자체도체력을갉아먹는데초사이어인블루상태에서쓰는개왕권은말그대로몸이버티지못하는변신입니다3倍4倍보기만해도아파보이는펀치히트를개패듯이패다체력의한계때문에에너지파를나눕니다그럼에도아직서있는두사람히트는시간날리기기술로피했습니다결국도시간날리기에당해버린손오공하지만다시힘을내봅니다비루스마오네게가한다켄도각도지아이노룰전부도리아메니시테크리니까나죽이면안되는경기규칙살인이특기인히트의진정한실력을보기위해룰을없애달라고하는손오공
룰 변경을 위해 파괴신들만 다투게 됐습니다. 자, 마타 콘도 자마가 히라니 도고데 오모이끼리 하로세. 장외로 나가버리는 손오공. 그렇게 손오공의 반 기권으로 히트가 승리하게 됩니다. 투싸여인 블루계원권의 엄청난 후유증. 그렇게 히트와 모나카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됩니다. 오마이 나니오시다카 와카테르누카. 오라요리 주의 모나카가 마타 히케이텐다카라사. 제치루주 넘버원의 펀치. 손오공 때문에 히트는 발연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모나카의 최종 승리. 제대로 열받은 샴파. 세인마 도에테 하카이시데 아르라. 그때 누군가 등장하는데 제우사마! 파괴신들이 정신 못 차리는 전학님. 개왕신들도 예의를 갖춥니다. 갑자기 이런 것도 やってるからね. 注意しようと思って来たのね. 하카이신 갈자옥가나. 난테네. 하지만 은근히 시합이 재밌었던 전학님은 모든 우주에서 선수를 모아 시합을 해보기로 합니다. 마지가요! 소랴 오무시리야! 이 강인이시로! 전우사마와 오마이 고토키가 하나세를 요나 오카타지야! 이노 이노 시아이 야로우네 치카이우치니네 약속다죠! 그렇게 돌아가는 전학님. 오마에나 전우사마와 소노키니 나레바 12노 우치우 스베테오 이쇼인데 개세룬다죠! 네, 손오공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시합이 다 끝나니까 깨어난 미스터 부 노련네 이 시끼. 알고 보니 시합을 했던 행성 자체가 마지막 슈퍼 드래곤볼이었습니다. 그렇게 슈퍼 신룡이 나타납니다. 슈퍼 신룡의 몸속으로 끌려오게 되고 본체가 나타납니다. 로세라에가미요 오이런지 도우육지 노우유치우크 로이다. 무언가 소원을 비는 비루스. 그리고 슈퍼 신룡은 사라지고 슈퍼 드래곤볼은 흩어지게 됩니다. 이따이 나니오 네갔다노? 보크노 베드오 모토 네고코치가 이 베드니 카에테 모랏단다 라고 말하지만 제 6우주의 지구를 회복시켜준 비루스. 치 안도야로와 나마이기나 것도 시야갔대. 살짝 감동받은 샴파. 그런 것도 이와네디사. 조또다케디이카라 모나카토 대화스 사시테쿠레요. 아직도 징징대는 손오공. 강자 연기를 한 모나카는 상당한 보상을 지급받습니다. 그렇게 다시 지구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유구주와의 대결에서 승리 이후 축하 승리 파티를 하기로 합니다. 모나카와 시고토로 츠고오데 코라레나갔다 고토니 스루소. 모나카의 정체가 들킬까봐 무서운 비루스. 지구에서 파티가 시작됩니다. 그때 등장하는 모나카. 알고 보니 그는 우주 운송회사의 배달원이었습니다. 우치우이치오 쓰여이 모나카상호 샌덴스르다메니 지츠와 건나모노 요이시탄데세요. 모나카의 인형을 준비해둔 미스터 사탄. 결국 모두의 의심에 비루스는 모나카가 강자가 아니란 걸 밝힙니다. 그때 마침 혼자만 이 사실을 모르는 손오공의 등장. 전투복으로 환복 완료. 다짜고짜 모나카와 한판 붙으러 가자고 하는 인성. 비루스에게 모나카의 인형탈을 넘깁니다. 결국 거짓말을 한 비루스가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손오공 대 비루스의 대결 시작. 문제가 많은 인형탈. 지구가 파괴될 것 같자 말리러 온 우이스. 비루스사마가 야메로 또 이때모 데스카? 소노헨데 야메테 오키나사이. 도움이 된 푸알의 변신술. 그때 모나카가 두 명인 걸 발견하는 손오공. 에라 모르겠다 싶은 비루스지만 모나카! 오메 부미타 그 분리스 못데킨카! 이 아빠 스게라! 손오공 왜 바보로 만드냐고. 한편 이곳은 오랜만에 등장한 미래세계. 누군가에 의해 미래가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쳐 부르마를 찾아온 미래 트랭크스. 고래대 가다미치 분이요? 이치는 가게대 고래다케. 과거로 돌아갈 에너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고노 에너지를 츠쿠루 타메니 도레다케 오쿠노 이노치가 우시나와레타카 와스레나이데네. 아나타와 민나노 기보난다카라. 그때 습격을 당합니다. 잔해에 깔려버린 에너지를 모으는 기계장치. 그렇게 미래의 부르마가 누군가에게 잡힙니다. 이때! 하야트! 그렇게 죽어버린 미래의 부르마. 어디론가 도망쳐온 미래 트랭크스. 거기에 있는 건 마이였습니다. 성인이 된 피라우 일당 출신 마이. 가상가 이노치 가게대 추출시타 에너지다. 고래대 이케르소 가거니. 그때 또 나타난 악당. 트랭크스가 시간을 끌어보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私がおとりになる。生き残らなきゃいけないのはあんただよ。대신시간을끌어주는마이하지만당해버립니다드디어밝혀지는악당의얼굴은바로손오공의얼굴이었습니다이요이요다今日こそお前の息の根が止まる日だサイヤ人よ초사이언으로변신하는미래트랭크스愚かな人間には死こそが恵み그렇게둘의싸움이시작됩니다하지만오공의얼굴을한사람이가볍게제압합니다칼덕분에1차위기모면마성강을쏘고도망칩니다그렇게타임머신을가동시키는트랭크스간발의차로도망치는데성공합니다한편이곳은현실세계꼬마트랭크스는피라우일당들과교육을받고있습니다이곳에서도마이와썸을타고있습니다마침타임머신이도착합니다본인이본인을마중나온이상한상황트랭크스는몸을회복합니다ベジータさんを呼びに？この展開はもしかして隠し子？兄弟？응형제아니고너자신이야하지만베지타와손오공은비루스의행성에서수련중이었습니다トランクスよこんな状態で帰ってきたの？なんだと？바로지구로온침대레아빠그렇게선두를먹고회복하는데손오공을보자경기를일으킵니다과거의은혜다까먹고선빵치는트랭크스과거엄마에게혼나게됩니다悟空さん本当に生きている悟空さんですか確かセルもろとも俺は生き切ったんだ심장병으로죽은미래오공도살려주지この人が未来の俺자신의미래모습에놀라는트랭크스이와중에여자친구어린시절보게되는트랭크스과거야미래에있다리시간을아야츠르는와重い罪になると知っていましたか미래의역사가영향을받아큰중재라는우이스미래에뭐가있었나もしや魔人ブーか다행히미래에는마인부의부활전에바비디와데브라를처치한트랭크스그이후오공블랙이라는남자가나타나정의를위해지구인을전멸하려합니다그렇게미래로가서오공블랙을쓰러뜨리기로합니다가기전에대련을해보는손오공과트랭크스초사이언2를보여주는데손오공은초사이언3를자랑합니다가볍게트랭크스를발라버리는손오공그때미래에서나타난오공블랙손고쿠가오메가블랙가자신도모르게시간을넘어온블랙이반지때문인것같습니다그렇게선빵을날리는블랙손오공미러전이시작됩니다손오공과마찬가지로강한상대를보면흥분하는블랙 素晴らしい。この痛みがまた私を強くする。갑자기파워볼해버린블랙제대로싸우려는찰나시공간으로빨려가는블랙가기전에타임머신을부셔버립니다그렇게원래세계로돌아간블랙우이스는블랙이끼고있던반지가개왕신들만끼는타임반지라고말해줍니다부르마는예전셀이타고왔던타임머신을찾아옵니다그렇게세계최고의과학자들이타임머신을수리하기위해힘써봅니다한편손오반을만나러온트랭크스トランクスさんこれがゴハンさんあのほとばしる力が感じられない호구가된걸단번에눈치챈트랭크스미래의죽은손오반과달리행복하게살고있는모습을보게됩니다별거별거다보여주는손오반한편제10우주로가고있는비루스일행그곳엔블랙과같은길을가진개왕이있었습니다차기개왕신의수업을받고있는자마스私は常々考えていることがあります人間とは本当に守るべき存在なのかと그때도착한비루스일행あんたが天才的に強いっちゅう海王様か그만해손오공이자식아타임반지는이곳에잘보관되어있었습니다戦って差し上げなさいこれはお前が人間を知る良い機会になるだろう行くか그렇게싫어하는인간과싸우게된자마스これはブラックロキまさか人間がこれほどまでに순식간에이겨버린손오공あんた海王様にしては強いな구력까지줘버립니다그렇게제7우주로돌아가는비루스일행孫悟空絶対に忘れない한편크리링의부인이18호인걸알고충격받은트랭크스
충격도 잠시 베지터와 수련을 시작하는 트랭크스. 사토상, 遠慮はありません. 슈퍼사이야진 3で来てください. 최종 단계부터 시작해버리는 베지터. 초사이야의 원 3단계로 변신하는 트랭크스. 하지만 트랭크스의 작전이었습니다. 블루 상태로 아들 조져버리는 베지터. 베지터와 손오공의 강함에 안심해버리는 트랭크스. 오마에가 호코리 타카키 사이야진의 치를 히쿤 모노나라바 오레노 무스코나라바 아레니모 마케루 코토와 유루상. 반격을 성공하는 트랭크스. 오레 코에테 미세마스요 브라크모 토산모. 한편 이곳은 비루스의 행성. 전황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손오공을 불러 전황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위스 가이오신이 망가이치로고토가나이요 그레그레모 타노무소. 알고 보니 개왕신이 죽으면 파괴신도 같이 죽는다고 합니다. 파괴신 죽을 뻔했네. 그렇게 전황이 있는 곳으로 도착합니다. 여우코소 오이데 쿠다사이마시타. 오히사시부리데스. 그렇게 전황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손오공과 친구가 되고 싶다는 전황. 이 와중에 무려 전황의 말을 거절하는 손오공. 자기는 바쁘니까 더 좋은 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황의 선물을 받게 되는 손오공. 한편 세대 타임머신을 드디어 고친 부르마. 트랭크스, 베지터, 손오공이 미래로 떠납니다. 죽은 줄 알았던 마이는 살아있었습니다. 미래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인조인간 때부터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야지로베. 베지터의 부름에 달려온 블랙. 베지터가 나설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새 더 강해진 블랙. 둘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베지터도 약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검을 만드는 기술, 신혈참으로 뚫어버리는 블랙. 손오공이 나서보지만 손오공도 밀리기 시작합니다. 에네르기파까지 쏠 수 있는 블랙. 그때 자마스가 등장합니다. 베지터는 리타이어 돼버립니다. 자마스의 목적은 자신만의 정의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고 그 세계에 인간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손오공과 자마스의 대결. 사실상 2대1의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트랭크스가 참가해 2대2가 되지만 순간이동까지 사용하는 블랙과 순식간에 상처가 회복되는 자마스. 자신의 몸이 불사신이라는 자마스. 불사신인 걸 이용하여 이들을 잡아두고 같이 블랙의 공격을 맞아버립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는데 베지터가 구해줍니다. 그 틈을 타 오공 트랭크스를 구해주는 야지로베. 베지터는 마이가 구출해옵니다. 손오공, 베지터, 트랭크스를 다시 과거로 보내는 마이. 그러니까 개털리고 과거로 복귀한 3명. 한편 현재 세계의 자마스는 진호를 찾아옵니다. 소나타와 슈퍼 드래곤볼について教えろ. 그렇게 무력으로 진호에게 정보를 얻습니다. 한편 비루스 일행은 자마스 때문에 제15주의 개왕신을 다시 방문합니다. 자마스를 확인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마치가이나이. 아이츠와 고아스오 코로스키다. 결국 고아스를 죽이는 자마스. 하지만 우이스가 시간을 돌립니다. 오야, 파에라레타노. 자마스의 목적은 고아스사마를 코로시테 토키노 유비와를 우바우코토다타노데스. 결국 비루스에 의해 현재의 자마스는 파괴됩니다. 한편 꼬마 시절 자기한테까지 얻어맞는 트랭크스. 그 덕분에 트랭크스는 근심을 떨쳐냅니다. 비루스는 신이 신을 죽였기 때문에 트랭크스의 미래 세계는 바뀌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조인간 사건 때도 미래는 바뀌지 않았었기에 비루스의 말을 믿지 못하는 트랭크스. 그렇게 트랭크스는 자신에게 미래와 현재가 어떻게 달랐고 자신의 슬픈 어린 시절을 설명해줍니다. 그렇게 미래가 바뀌어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내 사랑. 트랭크스의 예상대로 미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타카. 도착하자마자 당해버린 마이를 발견하는데 트랭크스가 선두를 먹여줍니다. 트랑
クス、よく口と口くっつけんな。貴様、したことないのか。お、当たり前だろ。結婚しているじゃないか。오늘도불쌍한치치자식들은어떻게둘이나있는건데그렇게다시블랙과자마스를찾아옵니다흐지민나테오라노니세모노츠쿠테이들이슈퍼드래곤볼을사용했다는걸말하는손오공니세모노치가우나알고보니자마스가빈첫번째소원은자신과손오공의몸을바꾸는것이었습니다몸을바꾼뒤자마스가된손오공은죽여버린것오메가자마스다치우나라자마스노카오시타오메와다리다또다른자마스는미래세계의자마스였고블랙이손오공과대결했었던평행세계의자마스보딘이었습니다이곳에서는영향을받지않았다고합니다그렇게고아스를죽이고개왕신이되어타임반지를획득했던것그렇게자마스가미래의자마스를찾아왔던것이었습니다그래대호마이모카이오신다그렇게슈퍼드래곤볼로자마스는불사신이되었고블랙은손오공의몸을차지한것이었습니다소원이무효되지않게슈퍼드래곤볼을파괴한자마스들설상가상이시대의전우주의신들도모두죽였다고합니다여전히밀리는전사들치치와오천을죽였을때의얘기를듣자분노하는손오공처음으로우세해집니다하지만블랙을더강하게만들뿐이었습니다사이아진의육체이고서하나님의恵み의究極撃たれれば撃たれるほど力が高まる손오공베지터는사이어인아니냐고자마스들은시간이동을한트랭크스를죄인취급합니다타임머신などというおごりが招いたものに他ならない뭐같은논리로멘탈을흔들지만罪と呼ぶなら呼ぶやい오히려각성해버리는트랭크스밀리긴하지만어느정도싸움이됩니다하지만역시다구레는장사없습니다토사와고쿠사를데과거에가에ってください토사와아이스라를倒す方法그렇게트랭크스만냅두고다들반스로치게되고돌아와서상처를치료하는손오공오천까지데려와미래에가서도움이되고싶다는작은트랭크스피콜로는자신의아버지격인피콜로대망이당했던마봉파를추천해줍니다그렇게손오공은무천도사에게마봉파실속일태강의를받습니다그렇게봉인용병을챙겨서미래로떠납니다트랭크스도다행히전투에서살아남았습니다마이때문에또싸우러와서또털리는트랭크스그때손오공일행들이다시미래에도착합니다타임머신을불태워버리는블랙오이카카로토스보아도시타이케네타임머신의中다기껏마봉파를배워왔더니봉인용병도타임머신과함께파괴됩니다마이코부시대게리오츠케루호가오레타치라시그때현지세계의고아스가나타납니다한가지놀라운점은천사들은섬기는사람이사라지면다음섬길사람이나타날때까지없어진다고합니다고아스요산도모코로스코토니나루토와그렇게또다시이들의전투가시작됩니다그몸은손오공밖에못쓰는몸이라며드디어우위에선베지터그런베지터때문에또다시성장하는블랙감의이카리의치여서가이가호도노모노나누카손오니기자미코메별의별기술다쓰는블랙한편나머지일행들은봉인병복구작업에성공합니다손오공이바쁘니트랭크스가속속마봉파를배워봅니다그렇게마봉파를바로성공시키는트랭크스봉인에는성공하지만정작중요한부적을챙겨오지않았습니다결국바로봉인에서풀려나는자마스인간은타다노무시케라ではない仕方がない遊びは終わりだ그렇게둘은포탈합체를하게됩니다この気高くも美しい不死にして最強の神ザマスを신의기술에속수무책인오공과베지터흡사스사노우에당해버립니다끈기로극복해내지만자마스에겐닿지않는주먹트랭크스를지키려다당해버린베지터와합체자마스와1대1로싸우는손오공그때자마스에게이변이생깁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손오공. 어째서인지 신체 회복이 안 되는 자마스. 자마스의 体와 確かに 不死身とだったが 블랙은 そうではなかった. 불사신이 아니었던 블랙과 합체해서 신체 이상이 온 것이었습니다. 베지타, 힘을 가시 그래. 오라타치도 같이 쓴다. 그렇게 베지터에게 전달되는 포탈의 귀걸이와 선도 한쪽. 소야, 메이니 갓타이사토케와 니도토 모도레네테 이와레타켄도. 카이오신데 나이 모노니 타이스루 갓타이 코우카와 1시간시카 모타나이노토. 슈퍼에 오면서 설정이 바뀌어 개왕신이 아닌 자가 합체하면 1시간이 지나면 풀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포탈 합체를 하게 됩니다. 나니모노다. 오마이가 히토리니나타카라 코치모 히토리니나타노사. 오레와 베지타토 카카로토노 갓타이 베지토다. 소시테 코레가 베지토. 간단히 공격을 막아내는 베지트.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시사! 감히노 치카라 코레포치카! 마인볼때의 기술 써주는 베지트. 인간 제로 계획에 눈물까지 흘립니다. 점점 더 추하게 변해가는 자마스. 마무리를 하려는 찰나 합체가 풀려버립니다. 마다 1시간 닿지 않았어요. 갓타이오 이지스를 치카라오 스카이 하타시타카. 그때 트랭크스가 나서 봅니다. 모두의 기대를 검에 담고 싸우는 트랭크스. 오레와 민나오 탑케를 타메니 타타카이 민나니 탑케라레테 이키노비테키타. 소레가 오레다. 소레가 오레타치 닌겐다. 오레니 카스테 그레. 그렇게 자마스를 가르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사라져버린 자마스. 아리가토 민나. 갑자기 지구를 덮기 시작하는 이상한 기. 정체는 아직 죽지 않은 자마스였습니다. 지구와 하나가 되어버린 자마스. 현재 시대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게 트랭크스와 마이를 제외하고 미래의 모든 인류가 죽고 맙니다. 침착하게 선두를 찾아보는 손오공. 난다요 센즈장. 전왕에게 선물 받은 버튼이었습니다. 이 세계의 전왕 때 마다 이룬가나? 물론 오이데다 도모이마스요. 그렇게 버튼을 눌러 미래 시대의 전왕을 소환합니다. 자마스를 보고 열받은 전왕. 계시쳤다 호가 있잖아요. 소다네. 이 세계. 전왕의 급발진에 고쳐둔 타임머신을 타고 도망칩니다. 덕분에 완벽하게 지워지는 자마스. 다시 미래로 돌아온 손오공과 트랭크스. 미래 시대의 전황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미래의 전황을 데리고. 젠장! 약속대로 이 친구들 連れてきてやったぞ. 현재 전황과 친구를 시켜줍니다. 이후 우이스는 트랭크스에게 멸망하기 전에 미래를 되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개왕신이 살아있을 때로 되돌아가 미래의 비루스에게 자마스를 파괴해달라고 할 예정. 하지만 그렇게 되면 미래의 트랭크스 마이는 각 두 명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이쇼니 타타갔다 민나가 이키테르 지다에난다. 私には それが 1번다. 사연식 인사를 해주는 베지터. 그렇게 다시 생긴 미래로 돌아가는 트랭크스와 마이. 그때 소노반이 마중을 나와줍니다. 자기 시대의 스승 소노반이 떠오르는 트랭크스. 박사! 오겐키데! 그렇게 미래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래 사건으로부터 시간이 지나 놀고 있는 두 전왕들. 한편 둘째를 임신한 부르마. 마타 비루스사마노 고시데 시교스죠. 베지터와 수련을 하기 위해 고시로 온 것이었습니다. 今回 오레와 파스다. 난데다? 난데때 부르마니 왔다다로. 오메가 음악이잖아요. 베츠니 이이잔. 오늘도 인성 파탄난 손오공. 하늘 수 없이 혼자 수련을 시작합니다. 오마에모 하카이신인나를까? 타타카이가 스쿠나이카라 강연이 부른다. 갑자기 들어온 스카우트 제안. 오다! 아리와 도나텐다? 젠짱아 이때다 젠우주노 부도 대회. 젠오사마와 타시카니 純粋で 수고나 오카다다가 소노 純粋さ 유에노 오소로시사모 못테 오라레루. 우주 소노모노 다테 쇼메츠데키루 치카라가 아루 코토 오 와스레나쿠. 기어코 전학을 만나러 버튼을 누르겠다는 손오공. 이카 오스나. 절대니 오슴지않아이. 개무시하고 버튼을 누릅니다. 그렇게 전왕을 찾아옵니다.
それより見たいね、武道大会。うん、見たいね、武道大会。그렇게전왕들은무도대회를열기로결정합니다돌아온손오공은비루스에게벌을받습니다이미벌어진일대회일정을들으러개왕신계로넘어갑니다미나쌈오히사시브리데스그때타이밍맞게나타난대신관각우주에서10명씩선발하여힘의대회를개최한다고전해줍니다와크와크시티키타쥬손오공이주최한거나마찬가지인힘의대회가이사이스를바쇼와무노카이시간도공간도없는영원과허무만이있는세계라고합니다우승자에겐슈퍼드래곤볼로소원을들어준다고합니다유쇼시타우츄니와이따이나니요하이탄시타우츄와젠오사마가게시테시마와레르소데스우승한우주를제외한탈락한우주들은모두지워진다고합니다또미래의전왕이너무궁금해서힘의대회전에사전대회를치룬다고합니다그렇게제7우주대제9우주의대결이1시간뒤에열린다고합니다自分が全宇宙にとってどれほどとんでもないことをしでかしたか分かっているのかいくらお前が全王様と友達だと言おうともお前が負けたらこの第七宇宙をお前もろとも全部消滅させるんだ勝つしかねえな相手がどんな奴らだろうが전우주의사람들이지어질판국의태평한쇠끼그렇게사전대회출전자3명을당장구해야하는데부르마때문에역시거절하는베스터다음으로손오반을꼬시러오는데우주가사라질수도있다는걸말해버린손오공도사난또가시테그래는데스요네와칸네요손도기나테미네손나무새끼는나역시정상인인손오반비델의권유로결국시합에참여하기로합니다마지막선수로미스터부우를꼬셔봅니다그렇게손오공포함3인이갖춰집니다전왕님의궁전도착사전대회의상대는제9우주12개의우주의모든개왕신파괴신천사들이구경으로와있었습니다그렇게전왕들도등장하고예의를갖추는와중에샴페사마사시브리렌자컨지컨지도사눈치반말아먹은손오공손오공은전우주에게찍혀버립니다그렇게제7우주미스터부우와제9우주바질의첫시합이시작됩니다바질의발차기에정신못차리는부우暇つぶしの遊びにもならないぜあの魔人ブーがあっさりやられるなんてその名もトリオデデンジャーズ신난제9우주의개왕신갑자기웃는부지금까지그냥놀고있었던것이었습니다오마이조금だけ面白いぞ트리오드데인저스들은기가느껴지지않는다고합니다상식이안통해오히려좋아하는손오공그렇게본실력을보여주는바질필살기가디아블잠보였네이마노와조또오모시로갔다소이들의싸움때문에부상을입은사탄부의반격이시작됩니다바질은약을먹고파업을합니다이대회는전왕에게보여주기위한대회라전왕만재밌어하면어떤걸내도상관없었습니다부우를쓰러뜨린줄알았지만회복력드럽게좋은부우그렇게바질을쓰러뜨립니다미스터사탄도잘회복됩니다두번째대결은손오반과라벤더의시합초반부터화끈한전투가시작됩니다그때입으로독을내뿜는라벤더눈이안보이는오반은속수무책으로당합니다고한산센즈데스나이키우치목소리를쓰였단데스가요신사마센즈와이리마센아얘도이럴땐손오공의아들을만나봅니다그렇게인기척을느끼기시작합니다하지만기공파에는어쩔수없었습니다결국초사이언으로변신하는데자신의기를상대방한테발산시켜움직임을파악하며싸웁니다독이점점퍼지는손오반하지만그냥자포자기심정으로상대를몰아붙입니다결과는무승부그때대신관이알려주는충격적인얘기12개우주중에제일수준이떨어지는우주는제9우주이며제7우주가맨밑에서두번째라고합니다제1우주와제12우주제5우주제8우주는인간의평균수준이7이상이라대회출전이면제되었다고합니다힘의대회에서지면천사들을제외하고모두가지워지는상황この試合は宇宙の消滅とか関係ねえから思いっきりやろうぜ全王様俺がこの男を倒したその時はどうか破れた宇宙の消滅はなしにしてくれ
전 우주의 원수 손오공을 쓰러뜨릴 테니 우주의 소멸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제 9우주의 승리 시 우주의 소멸은 없애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손오공이 일부러 경기를 진다면 당장 전 우주를 지우겠다는 전원. 호라다 대마겠나 이야라 홍키드 여제.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손오공. 그렇게 마지막 시합이 시작됩니다. 일부러 공격에 맞는 베르가모. 상대의 공격을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베르가모의 파워업에 밀리는 손오공. 손오공도 파워업을 보여줍니다. 그냥 처음부터 불로 사용하라고. 어느새 거인 크기까지 커져버린 베르가모. 결국 초사이어인 블루를 사용합니다. 거기에 개왕권까지. 필살기 대결에서 승리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시합을 이겨버린 손오공. 승난이 전우주를 부수고시다이가 모든 우주가 오마이타치를 내라우소. 토비끼리 強い奴 소로에테 오나니 가깝대고이 히토리 노코라즈 부치노마이테야칸나. 오히려 전 우주에게 경고를 하는 손오공. 힘의 대회 규칙은 상대를 장애패시키면 승리, 기술 이외의 무기 사용 금지, 상대방을 죽이기 금지, 무공술 금지. 제한시간은 지구시간 기준 48분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한 곳에서 시합을 하는 형식입니다. 8우주, 소세 80명 대 바토르 로얄. 48분 동안 살아남은 인원이 제일 많은 우주가 최종 승리입니다. 그래봐, 팀워크도 대세になりますよ. 그때 갑자기 나서는 타우주의 전사. 손고구요, 와타시토 타다가에. 그의 정체는 제11우주의 프라이드 트루퍼즈의 리더 토포였습니다. 호라가 그나라 오메가 세기의 히로다나. 전황도 둘의 싸움을 허락해줍니다. 그레이트 사이언맨 못지않는 토포. 보기와 같이 강합니다. 세기시코 자스티스. 자스티스. 니네 손오공이랑 친구라며. 계속 밀리는 손오공. 꼭 위험할 때까지 와야 블루를 사용합니다. 블루가 되니 싸움이 됩니다. 보기만 해도 아파 보이는 에너지파를 선물해주는데 이걸 버티네. 그렇게 서로의 본 실력을 보여주려는데 대신가는 둘 중 한 명이 죽어 힘의 대회가 망할까봐 시합을 중단시킵니다. 오메미테니 스게 야츠가 이루난테. 敵と 手を 握る つもりは ない. 我が 第 11 우주 最強は 私 では ない. 我が 盟友の 名は 灰色の 지렌. 자기보다 더 강한 자가 있다는 토포. 힘의 대회는 지구 시간으로 40시간 뒤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구에 돌아온 손오공은 모나카를 출전시키자고 하지만 모나카가 아프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비루스. どうしてもというならブルマを説得しろ. 지면 우주가 사라진다는 걸 모르는 베지터는 굳이 참석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는 수 없이 우이스의 능력으로 출산을 도와줍니다. 그 와중에 전 여친 아이를 귀여워해주는 야무치. 이후 천만 제니의 상금이 있다며 18호를 섭외합니다. 그 와중에 무도가 은퇴한 크리닉을 시험하는 손오반. 100배 태양권으로 손오반을 장애시킵니다. 크리린의 야츠, 야르자네이까. 크리린사, 마이리마시다. 그렇게 크리링도 힘의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한편 열심히 살을 뺀 미스터 부. 손오공을 장애패시킵니다. 그렇게 부우도 섭외 완료합니다. 17호의 위치를 찾기 위해 덴데를 찾아온 손오공. 덴데는 직접 17호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기로 합니다. 비행 기능이 있었던 신전. 그렇게 17호가 있는 섬으로 도착합니다. 동물보호구역에서 일하고 있는 17호. 으스! 오메가 17호가! 오마에토와 아따코토와 나이가. 오메코소 오라가 손고쿠다떼 와카테미테다나. 오마에노 코에와 싯테이르시. 마인부 때 원기호까지 도와줬었던 17호. 손오공의 목소리를 모를 리 없습니다. 다시카메테 도우스루. 오라냐 이마 쯔에 나카마가 시치오난다. 오라토 타다카에. 그렇게 평화주의자가 된 17호에게 싸움을 거는 손오공. 예전에 비해 몰라보게 강해진 17호. 블루까지 보여줍니다. 무려 블루와 겨룰 수 있는 17호. 섬을 혼자 지켜야 하는 17호는 힘의 대회 참가를 거절합니다. 나 다노무요. 민나는 운명이 가깝댄다죠. 결국 사실대로 말하는 손오공. 근데 그것도 너 때문이잖아. 민나 서롯데 기에지마우나라 소레와 소레데 쇼가나이다로. 가족까지 생긴 17호는 끝끝내 거절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우주선. 희귀종인 미노타우루스와 동물들을 밀렵해갑니다. 손오공과 17호는 힘을 합쳐 밀렵꾼들을 잡아냅니다. 손고쿠, 아토와 맡아세다조.
18号によろしく伝えてくれ。자폭하겠다는밀렵군과함께하려는17호손오공이구해줍니다자폭하겠다는애들은다개왕님한테보내려는인상파탄손오공와시와막구단소리한잔나이ここがセルが爆発した場所なのか셀과의기억까지회상해봅니다그렇게무사히동물들을지켜냅니다俺もチームに加わるよ誰かさんに借りもできたことだしな그렇게17호의마음을얻는데성공합니다한편이미힘의대회에참가하기로한피콜로는손오반의능력을이끌어내주려고합니다本来の力を発揮することすらできぬならリーダルたちを守ることはできんぞ피콜로의가르침으로부대의모습으로돌아옵니다よく聞けごはん오리오스테大会では勝負が決するまで絶対に油断するな강해지면자만하는오반에게확실히가르쳐주는참아버지피콜로한편은근히자기한테대회참여권유하러오기를기다리는야무치하지만손오공은오지않았다고한다야무치말고천진만을찾아옵니다하지만제자들때문에거절합니다한편천진만의제자들과루천도사는유린이라는자의요술에당해버립니다승리기다지창오라타치니치카라가끔씩다나갑자기떡상하는루천도사루천도사와사람들을구하게되고천진만역시대회에참가해주기로합니다그렇게수행을마친손오반이찾아옵니다부자대결시작スーパーサイヤ人にはなんねえのか?はい!僕が目指すのは、まだ誰も見たことのない究極の姿!그렇게초사이언블루개왕관까지쓰게만든손오반一緒に行こうぜ!もっと先へよ!그렇게10명의멤버를모두섭외합니다한편제6우주에선프로스트를찾아온히트破壊神に頼まれ、お前を誘いに来た喜んで参加します名誉を挽回するチャンスですからね한편캘벤은다른사이어인들을섭외중이었습니다なれれば背中のこの辺りに力を集中すれば초사이어인변신강의가등에힘을집중하라는거라니그게각우주들도강한여자들이모이기시작합니다한편제7우주에서는대회를앞두고부우가잠들어버립니다한번잠들면2개월은수면한다는부우아니분명히초단위로잤었잖아게다가지면우주가소멸된다는사실도모두가알아버렸습니다오이크릴린크릴린です出場しろどんな手を使っても生き残れ어차피안나가겠다는선택권따윈없습니다손오공이뻥치는우승상금은부자부르마가해결해주기로합니다하지만아직미스터부우의대타를찾지못했습니다다르카이나이노가우주와바카みたいに広いのに멤버와하나クソみたいな地球にいるやつばかりじゃないか다이오마이たちがフリーザ軍の連中をぶっ潰してしまったからだぞあフリーザだあいつを10人目にしよう점쟁이바바알몸의힘을빌려프리저를24시간만인생에오게하자고제안합니다그렇게손오공은염라대왕을설득하고오이야どうしてあなたが24時間だけこっから出たくねえか何か企んでいますね。まあな。力の大会。では、条件があります。この宇宙が残ったら、ドラゴンボールで私を蘇らせてください。おめえさ、そんなこと言えると思ってんのか?이럴때는또제정신인손오공。결국대회에서우승하면슈퍼드래곤볼사용이아닌지구드래곤볼로살려주기로합의를봅니다なぜ最後の修行場所にここを若かりし頃武道家を志しカリン様のもとこの場所で過ごしたあの日々をしっかりと思い出したかったのかもしれませんな精一杯戦ってくるんじゃぞ그렇게마음을다잡는무천도사와あの頃より少しは強くなったのかそういうお前はどうなんだ今回は力を貸してくれて助かった礼を言うよろしく頼む이들의관계도신선합니다그렇게힘의대회장소인무의세계에도착합니다같은핏줄임을알아보는프리저와프로스트確かに我々はよく似ていますねこの私と手を組みませんかええ喜んで시작도전부터배신각잡는프리저들시셔레지다시셔그렇게하나둘모이는각우주의전사들完全に見切ってた제2우주의전사들제3우주의전사들제4우주의전사들제6우주의전사들제7우주의전사들제9우주의전사들제10우주의전사들제11우주의전사들
제7우주의 작전은 팀워크입니다. 1대다수의 작전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힘의 대회가 시작됩니다. 시작하자마자 서로 난리나는 각 우주의 전사들. 손오공은 작전이고 뭐고 바로 대열을 이탈해버립니다. 17호와 18호 베지터, 그리고 프리저도 강자들이 하나둘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제15주의 리리 배우가 탈락합니다. 장애가 되면 바로 관중석으로 워프되는 시스템. 남은 인원들은 팀워크 작전을 유지 중입니다. 각자의 기술들로 대역을 유지하지만 다른 우주의 전사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방심하다 벌써 탈락 위기인 손오공. 제4우주의 링크를 떨어뜨립니다. 이야! 아프네 아프네! 각 우주의 미운털 박힌 손오공에게 넘쳐나는 대기표. 그렇게 다시 붙게 된 손오공과 베르가모. 트리오드 데인저스와 1대3으로 붙게 됩니다. 신데레 베지터가 도우러 옵니다. 오이키사마! 곤나 이누산비키니 나니와 손디야가루! 한 명당 기본 두세 명씩 상대해야 하는 상황. 손오공은 제9우주 차필과 컴프리를 탈락시킵니다. 베지터는 제9우주 호블 탈락시킵니다. 팔도 얼고 붙잡히기도 하고 여러 특이한 기술들이 많은 가운데 그렇게 제9우주 희소카 오레가노를 탈락시키는 베지터. 어디서 탈락하고 온 제9우주 소렐. 프리저의 공포에 기권하는 제9우주 로젤. 제9우주 트리오드 데인저스마저 탈락해버립니다. 주님 오치되 시마타 다이큐우주오 도나테 시마우노다 다이큐우주 쇼메츠데고자이마스 젠몬사마. 그렇게 제9우주는 소멸해버립니다. 혼토니 우주 마루고도 게시타우카 데모 이마와 오레타치 A級 에너지식 진소닌겐노 利点を生かすんだ 絶対疲れない これってかなり有利だよな. 우주 하나가 사라져도 침착한 17호. 크리린 물촌도사 사제지간 쿠비가 제15주의 지움을 지웁니다. 나름 파워업을 하고 나온 보타모와 마게타. 방심한 18호를 구해주는 상남자 크리린. 부부합동 공격에 탈락해버린 제4우주의 효우사. 이어서 센스있는 플레이로 제4우주 마조라를 탈락시키는 크리린. 활약도 빛나고 머리도 빛나는 크리링. 방심한 팀의 크리링을 탈락시키는 프로스트. 나름 강해진 캡에는 제3우주 니그리시, 제10우주 무리삼을 탈락시킵니다. 제6우주의 에이스히트도 제3우주의 나리라마를 탈락시킵니다. 제6우주의 새로운 사이어인 카리프라도 제10우주의 나파파를 탈락시킵니다. 또 다른 제6우주의 사이어인 케일. 나 손고쿠とかいう 오쌍 아레노 나리카타 오시에로. 초사여인 블루가 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야 오메냐 마다 블루와 무리じゃねえかな. 초사여인 원 3단계로 변신하는 카리프라. 하지만 이 변신이 느리다는 건 팬들은 다 알고 있지. 우리아이즈 오메가 메자사나키안 남는와 슈퍼 사이야지 2다. 갑자기 초사여인 강이 들어가는 손오공. 보자마자 바로 초사여인 2에 성공합니다. 이러면 손오바는 뭐가 되냐... 어? 그렇게 간단히 겨뤄봅니다. 언니의 관심을 뺏겨 빡친 케일. 제 유구주의 브로리 포지션이었습니다. 유단스루나 카카로토! 모시카시타라 아레와 혼라이노 사이야진 소노모노카모 시렌노다도! 여자 브로리다운 강력하고 박력있는 모습. 난리치는 케일 때문에 제 15주 매치오프 탈락. 괜히 넘겨봤다가 제11우주 구홍 탈락. 파괴신보다 강하다는 제11우주의 에이스 지렌이 나섭니다. 한편 무천도사와 천진반은 제3우주 더 프리초를 탈락시킵니다. 제15주 무리침을 탈락시키는 프리저. 18호도 인조인간다운 힘으로 제11우주 타파를 탈락시킵니다. 언니가 다가자 각성한 케인. 초사이언이 되어도 폭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11우주 카세랄 조일의 캐트를 탈락시키는 케일과 카리프라. 남은 제11우주 코코테도 18호가 탈락시킵니다. 어느덧 5명이나 탈락해버린 제11우주의 프라이드 트루퍼즈들. 갑자기 이목을 끄는 관종들. 갑자기 변신을 합니다. 관종들 용서 못하는 17호.
어쨌든 변신에 성공합니다. 리브리안에게 탈락되는 제15주 지라센. 17호는 간단히 제2우주의 비칼과 각분사를 탈락시킵니다. 여러모로 엄청난 활약을 하는 17호. 소노반도 제6우주의 보타모를 탈락시킵니다. 자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적이 아니다. 자만의 아이콘에서 겸손의 아이콘이 된 소노반. 피콜로도 제12주 루발트를 탈락시킵니다. 잠시 고전하던 오반도 제15주 오브니를 탈락시킵니다. 대지우주 소멸でございます. 오브니 고크로다타. 현타 오기 시작하는 소노반. 그렇게 제15주도 소멸됩니다. 히트의 시간 날리기가 디스포에게 안 먹힙니다. 귀가 발달하여 시간 날리기를 소리로 알아채버리는 디스포. 하지만 히트의 함정이었습니다. 동료 쿤시에 의해 구출됩니다. 2대1에 밀리는 히트. 오지랖 손오공이 도와줍니다. 그렇게 제11우주 쿤시를 탈락시키는 에이스 히트. 히로고코와 야메다. 세기모 악모나이. 아르노와 이키노코르카 쇼멧스르카 도치라카다. 전의를 불태우는 프라이드 트루퍼즈의 대장. 사이고마데 노코타 오라토 오메데 콘도코소 케착 츠키요우. 한편 무천도사에게 미인기를 사용하는 캬웨이. 변태 영감의 끝을 보여주려는 척하는 무천도사. 제4우주의 캬웨이는 기권합니다. 그럼 무천도사에게 그림자 속 환영을 사용하는 다코리. 오누시노 와이테가 와시데 요카타. 우치노 렌치우와 치카라토 치카라노 쇼부니와 메뽀 츠요이. 바람테오 스카우 테키니와 아시모토오 스쿠와레 카네. 오누시노 요나 멘도나 와자오 스카우 야토오 시마츠스루노가 와시노 야쿠메 토유 와케자. 마인드 지리는 무천도사. 그렇게 마봉파로 제4우주 다코리를 탈락시킵니다. 마봉파의 봉인병을 사용했으니 반칙이라는 제4우주의 파괴신. 전황은 재밌었으니까 넘어가라고 합니다. 동료들의 복수를 하려는 가노스. 그렇게 제4우주 가노스마저 탈락시킵니다. 도사 클래스 제대로 보여준 무천도사. 다행히 손오공의 길을 나눠준 덕에 고비를 넘겼습니다. 파괴신에게까지 인정받습니다. 숨어서 저격만 하는 저격수를 사신권으로 상대하는 천진반. 저격수를 잡는데 성공한 천진반. 상대의 불쌍한 척에 넘어가 탈락해버립니다. 하지만 남은 천진반의 분신들이 동반 탈락합니다. 그렇게 제7우주 천진반과 제2우주 하미라가 동반 탈락됩니다. 제2우주 프란과 제6우주 닥터로테를 탈락시키는 베지터. 한편 마지카요에게 잡혀버린 디스포. 지렌이 기력만으로 제3우주 마지카요를 탈락시킵니다. 한편 체력이 빠진 무천도사를 노리는 프로스트. 이 와중에 마봉파를 한번 더 시전하는 무천도사. 봉인까지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그때 무천도사를 도와주는 베지터. 간치가이스르나요. 올해와 고진테키니 아노야로가 무카츠카라 키타다게다. 할아버지에게도 예외 없는 친데레. 그때 2대1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마봉파를 기다리고 있던 프로스트. 마봉파 되치기로 베지터를 봉인합니다. 어떻게든 베지터를 꺼내주는 무천도사. 그렇게 제6우주 마게타를 탈락시킵니다. 오이 지이상 기사마와 ここで 리타이어다. 아토와 오레니 마카세테오케. 그렇게 제7우주 무천도사는 기권합니다. 마 난다 칸다데 간봤다나 미나오시타스 무텐로시. 제2우주 지미지를 탈락시키는 프리저. 손을 잡기로 한 각 우주의 프리저들. 그게 같은 제7우주끼리 싸움이 시작됩니다. 뭐一つ教えて差し上げます. それは 誰も 信用しないことです. 제6우주 프로스트를 탈락시키기 위한 프리저의 연기였습니다. 프리저에게 열받은 프로스트가 끼어들지만 전황에 의해 지워져 버립니다. 한편 드디어 붙게 되는 손오공과 지렌. 간제비 손오공이 꽤 초반부터 20배 개왕권 풀파워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파괴신보다 강한 사나이. 민나와리! 오라니 겐기 왕게 되그레! 타노마! 오레노모다! 우리たちの 에너지 이이데쇼! 기와츠벤 시간이 가까리 죽이루! 못해요!
원기옥을 밀어내는 지렌. 그기다마가 우리たち をいつも 救ってくれた 길이후다가. 그렇게 원기옥과 함께 사라진 손오공. 本当に本当にも お前は 終わっちまったのか. 그때 경기장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르소. 今までの父さんのものとは全く違います。どうなってやがる。貴様に何が起こったのだ、カカロット。 간단히 토포와 디스포를 막아냅니다. 드디어 지렌과 전투가 되기 시작합니다. 미가테노 고쿠이. 히토노 미데아루 손 고쿠가. 아레와神ですら容易にたどり着くことままならぬ境地. 신들도 어려운 무의식의 극에 도달한 손오공. 사이야진. 実に興味深い存在だ。だが、この熱さ、それがお前の限界だ。 상식을 초월하는 지렌의 강함. 프리저는 죽일 것 같은 제스처로 손오공에게 길을 나누어 줍니다. 이때의 빚을 갚기 위해 제11우주와 제6우주의 에이스들이 붙었습니다. 지렌은 상대로 잘 싸웠지만 결국 탈락하는 제6우주 히트. 지렌은 동료들에게 대회를 맡기고 명상까지 하는 여유를 부립니다. 한편 캐비의 탈락을 잡아주는 베지터. 사이야진として 悔いのない 戦いをしろ. 그렇게 초사여인 2로 각성합니다. 캐비한테 탈락하는 제4우주 못나. 私と 戦え. 2番手に 用はない. お前も 2番手ではないのか. 베지터 발작 버튼을 눌러버린 토포. 한편 사이여인을 싫어하는 프리저는 제6우주 캐비를 탈락시킵니다. 손오공은 사이어인 강의해 주느라 바쁩니다. 결국 초사이언 3까지 보여주는 선생님. 근데 체력이 없었습니다. 게르도 카리후라데 케후라. 둘은 포탈 합체를 합니다. 결국 다시 초사이언 블루를 꺼내듭니다. 체력을 너무 많이 소모한 손오공은 케프라에게 당하고 맙니다. 그때 다시 한번 각성하는데 케일 때문에 계속 기가 상승하는 케프라. 결국 제6우주 카리프라 케일은 탈락됩니다. 제2우주 로지를 탈락시키는 17호. 모두의 사랑의 힘으로 파워업하는 리브리안. 하지만 인조인간 콤비의 제2우주 리브리안도 탈락됩니다. 제6우주의 마지막 남은 2명의 나메크 성인들. 모든 제6우주 나메크 성인들이 동화하여 2명의 전사가 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손오만 피콜로 콤비에 탈락하는 제6우주 사우넬 피리나. 손오공에게 탈락하는 제2우주 자부토, 라반나, 자로이. 第2宇宙第6宇宙消滅でございます. 소멸되는 제2우주와 제6우주. 베지타 시쇼 너가 고문모. 뭔가에 당해 탈락해버린 제3우주 카토페스라. 그리고 투명인간 제4우주 가미사라스를 탈락시키는 피콜로. 이어서 제4우주 산채까지 탈락시키는 피콜로. 하지만 또 다른 투명인간 다몬에게 탈락되는 제7우주 피콜로. 알고 보니 너무 작아서 안 보였던 것. 여기 17호가 제4우주 다몬을 탈락시킵니다. 그렇게 제4우주도 소멸됩니다. 인조인간 콤비에 탈락되는 제3우주 비아라. 그렇게 하나로 합체되는 제3우주의 전사들. 마지막 남은 한 명까지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괴물이 되는 제3우주의 전사들. 엄청난 크기로 거대해집니다. 그렇게 제7우주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17호의 배리어까지 파괴하는 파워. 18호가 17호를 살리고 탈락합니다. 이제 나는 베스트 멤버들만 남은 제7우주. 그때 17호가 나서봅니다. 그렇게 제7우주 모두가 제3우주 파파로니, 코이츠카이, 판치아, 보라네타를 탈락시킵니다. 第3宇宙 消滅でございます. 그렇게 제3우주도 소멸합니다. どうだ? 인생 最後の 勝利の 味は? 오라, そうは思わね. 제7우주와 제11우주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맞붙은 손오공과 지렌. 베지터가 끼어들어 2대1이 됩니다. 지렌의 공격이 보이기 시작한 베지터. 하지만 역시 제11우주 최강자. 오마에노 켄와 고만다. 純粋さを 미진모 간지나이. 제대로 열받은 베지터. 파이널 플래시를 맞고도 바로 반격하는 지렌.
엔시오. 아. 眠れ. 여러 전개를 부려보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지뢰. 이끄소! 지금! 기타는 기가! 이마마된 블루의 힘과도 違う. 초사야인 블루의 힘을 자신의 몸에 담아낸 베지터. 이게 내 모든이다! 지금! 제대로 각성한 손오공과 베지터. 프리저와 디스포도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프리저를 도와주는 손오반, 살다살다 둘이 편먹는 걸 보게 되네. 그렇게 제7호주 손오반과 제11호주 디스포가 동반 탈락됩니다. 한편 17호 프리저에게 다굴당하는 토포. 뭐, 세기와 이랑 각오와 기네타. 각성하기 시작하는 토포. 이카니 俺たち破壊神だけの力。してトップは我が第11宇宙における破壊神候補。 제11호주의 파괴 신후보였던 토포. 何が 破壊神ですか? 하지만 개털릴 뿐이었습니다. 이제 베지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파괴 신의 힘에 밀리는 베지터. 베지터는 우승에서 살려주겠다는 캬베와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마인부우 때 자폭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제11호주 토포를 탈락시키는 베지터. 무자마다나. 조선 코노 테도카. 요크조 토포 타오시타. 호메테야루. 모든 힘을 방출하는 지렌. 그때 프리저가 나서 봅니다. 응, 3분 프리저. 오레와마다 아키나메테이나인데나. 다이나나 우츄와 이키노코루. 지렌은 과거 악당에게 부모를 잃었고 스승이 될 남자에게 구해졌었습니다. 동료들도 생겼지만 부모를 죽인 악당에게 다시 지고 맙니다. 지렌의 스승마저 죽고 맙니다. 그때부터 지렌은 동료들을 믿지 않고 힘이야말로 정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에 집착して 生きるなんて. 지렌을 계속 고발하는 17호. 오늘의 힘도 나서 울라네. 그렇게 손오공 베지터를 위해서 희생하는 17호. 17호가 자폭기를 사용했다고 간주하여 지렌이 기권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렌에게 덤벼보는 베지터. 나한테 오모이 오레가 가테나쿠테모 다이나나 우츄가 가테바 소레데이. 스마나이 부르마 캬베 카카로토 아토와 타노다소. 그렇게 남은 베지터의 힘을 받은 손오공. 그렇게 제7우주 베지터도 탈락합니다. 오마이니 타쿠시제 난미나루 신라이나도 나니모 우마누. 하지만 역시 상대가 안됩니다. 마무리를 하려는 찰나 다시 한번 각성하는 손오공. 카카로토! 오레와 오레노 호코리모 약속모 스베테 키사마니 타쿠시타노다. 가미노 료이키나도 후미코에로 소시테 지렌오 타오세. 이제는 지렌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強さこそ 正義, 強さこそ 絶対だ. 그렇게 둘의 엄청난 대결이 이어집니다. 아리엔, 나세 선다구토가. 고쿠와 지분노 타메다케니 타타카테룬자나이. 우리타치노 오모이모 지렌. 열받은 지렌은 관중석을 노립니다. 제대로 혼내주는 손오공. 하지만 손오공의 몸에도 무리가 옵니다. 그때 손오공을 구해주는 프리저. 17호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렇게 2대1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마무리를 준비하는 프리저. 나니오 세르 지렌 백이오 마이니시테 히자마즈그노카 다쓴다 지렌!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손오공도 합류합니다. 프리저와 손오공은 협력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프리저도 고쿠가 이쇼니 따다가뜨루. 17호의 어모까지. 기메로 고쿠 프리저 이게 고레마 신라이 다이나나 우츄노 치카라. 그렇게 제7우주 손오공 프리저 제11우주 지렌이 동반 탈락됩니다. 第11宇宙
消滅でございます。ジレン、ありがとう。なぜだ、俺はお前たちをないがしろにしてまで戦ったんだぞ。ジレン、また相手。그렇게슈퍼드래곤볼로슈퍼신용을불러냅니다消えてしまったすべての宇宙を元に戻してやってくれ。그렇게소원이이루어집니다なんだ、どうなった。約束守ってくれたんですね、師匠。ふん、礼は言わねえからな、兄弟。그렇게모든우주들이되살아납니다お前が再び立ち上がったあの時、俺たちとお前との間に初めてつながりができたんじゃないのか。次は勝つ、また会おう、孫悟空。그렇게프리저를되살려주는우이스와비루스전황은마지막에살아남을사람정도면모든우주를살려낼것이라고예상했다고합니다もし自分本位な願いを言っていたとしたら何もかも全て消すおつもりでした。ねえ悟空、また会いに来てくれる。너같은보러가겠냐。아もちろんだぞ。またな、船長。부르마에게서크루즈선물을받은것같은17호브라의탄생도축복해줍니다그렇게처음만났을때오마주를해주며우주서바이벌편도끝이나게됩니다시청해주셔서감사하고좋아요와구독부탁드려요